지금은 스위스에 왔고요. 한 3일 동안 스위스를 여행할 예정이고요. 지금 스위스에 도착한 지 한 2시간 된 것 같거든요. 근데 정말 물가가 미친 것 같아요. 방금 스위스 패스라고 해서 한국 네일로 같이 이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그걸 샀는데 4일에 20만 원? 그래서 아 진짜 여기 장난 아니다. 그래서 하필이면은 26살까지밖에 안 된대요. 할인이. 제가 하필 딱, 그러니까 25살까지. 근데 제가 딱 26살이라서 아, 스위스 여행 오실 분은 25살 이전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근데 하필이면 지금 또 기차를 눈앞에서 놓쳤어요. 오늘만 세 번째인데 아침에 런던에서 게트위 공항 갈 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루체른 가려고 했는데 기차를 다 놓쳐서 지금 기다리다가 오늘 하루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. 두비 이레 네이스턴 파빙동은 인터레기온 나 바든.
추워. 기리산에 올라왔는데요. 추워서 죽겠네요.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아휴, 끔찍하네. 뭐 뛰어들면 폭신폭신한 구름 용단 같은 느낌. 밑에는 해가 떴었는데 올라오니까 안개가 엄청 진해요. 안개랑 제 안개가 잘 좋아하나 봐요. 가는 데마다 안개가 잘 따라다녀서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방금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라 더 많이 부었어요. 원래 잘 붓는 체질이거든요. 저는 지금 루체르에 왔고요. 어제 취리 도착한 다음에 루체르 도착하고 비기산 구경하고 룸메이트들이랑 다 한국 분이셨거든요. 그래서 같이 술 먹고 자고 지금 일어나서 둘째 날 여행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. 날씨가 되게 꾸리꾸리해요. 그래서 뭐 오늘은 마테오른에 가려고 했는데 마테오른 가도 똑같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 루체른 오전에 구경하고 오후에 인터라켄 넘어가려고 그러고 모르겠어요. 델 어쩌고 저쩌고 그랜드 델 바르트? 라는 데가 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 갈까 생각 중이에요. Spitzenläufer der Fabian Anrik. Er ist in wenigen Augenblicken im Ziel als inzwischen ungefährdeter Sieger vom Marathon bei den Herren 2017.
역시나 날씨가 안 좋더니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. 그래도 다행인 게 오늘은 루체른에 있어서 산을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라서 그래도 막 일정이 겹치진 않는데 그래도 좀 아쉽네요. 되게 그래도 운치 있어요.